오늘은 저의 리모델링 사무소 첫 번째 의뢰를 살펴보는 날입니다. 카페에 올라온 의뢰서들 중에 제가 하루라도 빨리 집을 고쳐드려야겠다고 생각했던 우리 공간공유님의 의뢰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프리랜서 엄마와 새쌍둥이 청소년인데요. 유아였던 자녀들이 청소년으로 성장을 하면서 생활 공간도 거기에 맞게 바꿔주셔야 했는데 작았던 새쌍둥이들이 갑자기 청소년이 됐으니까 집이 굉장히 좁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원하는 리모델링 컨셉은 개성이 강한 가족들의 독립적인 생활 공간. 특히나 엄마가 그동안 개인적인 공간이 없으시다고 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하셨습니다. 필요한 공간은 침실 4개, 욕실 2개.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요, 이 심들이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정말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뚜렷했는데요. 엄마는 책을 많이 읽는 작가고 밤샘 작업이 많다고 하시고요. 쌍둥이 중 첫째는 운동을 좋아해서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욕실이랑 가까운 방을 원한다고 해요. 그리고 둘째는 식성이 좋고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주방이랑 가까운 방을 원하고 또 쇼파랑 한몸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셋째는 힐링 전도사의 꿈을 가져서 스파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햇살 가득한 방을 원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원하는 스타일은 모던하고 심플한 스타일을 원하시고 야외에 바베큐장을 지어달라고 하셨어요. 리모델링 범위는 울소리를 맡기셨고요. 예산은 넉넉하다고 하셔서 자유롭게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팩을 보니까 아이템 팩 몇 개랑 키트가 없으셔가지고 팩은 그렇게 크게 상관하지 않고 건축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원하는 마을이나 부지는 지금 살고 계신 곳도 괜찮다고 하셔서 브린들턴 베이의 베들링턴 보트하우스에다가 리모델링을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비포 상태의 집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외관은 이렇게 니은자로 되어 있는 스타터 하우스 느낌이 나는 깔끔한 집이에요. 지금 이 벽지가 멍양팩에 포함되어 있는 벽지거든요. 브린들턴 베이에 오셔서 이렇게 칠해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벽지나 지붕 스타일 이런 것들은 조금 유지를 하면서 조금씩만 집을 늘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확 바꾸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제 마당에서부터 느껴지는 육아의 현장 이런 것들을 치우고 바베큐장으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를 좀 볼게요. 제가 이 집을 살짝 봤는데 굉장히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이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방이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문이 없다고 해야 되나? 현관에서 들어와서 왠지 거실이었을 것 같은 이 공간은 철저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으로 쓰고 있으시더라고요. 아기자기하고 되게 예쁘죠? 근데 왠지 저는 너무 슬픈 느낌이 드는 게 새쌍둥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저 엄마심이 얼마나 고군분투를 했을까 싶기도 하고 또 스크린샷에서 봤을 때 조금 인상 깊었던 게 엄마심이 여기 앉아가지고 일을 하면서 자고 있던 쌍둥이들을 보고 있던 그 스크린샷이 있었는데요. 정말 이 집의 모든 공간이 다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새쌍둥이를 잘 육아를 하기 위한 구조와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엄마의 개인 공간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해 보이고 또 하나 의문인 건 예산이 넉넉하고 많이 돈을 모아놓으셨다고 했는데요. 비싸 보이는 가전 가구가 하나도 없다는 게 TV도 없고 컴퓨터도 이제 노트북으로 쓰시나 봐요. 아 그래도 엄마의 재미 욕구를 해소해 줄 오디오가 하나 있네요. 약간 전체적으로 전 왜 슬픈 느낌이 들죠? 어쨌든 의뢰해주셨던 비포 상태를 봤는데요. 아기자기한 면도 있고 가정적인 느낌 그리고 가구들이 꽤 모던한 것들을 쓰셨더라고요. 이런 느낌들을 기억해서 리모델링할 때 가구도 좀 신경을 써서 배치를 할게요. 그러면 이런 가구들이랑 이제 유아템들은 전부 다 삭제를 하고 집의 구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주방을... 제가 아이템 지우다 보니까 주방 한 켠에 바스틀 있는 거 보이시죠? 엄마가 급하게 여기에서 그냥 밥을 혼자 대충 때웠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가요? 일단 필요 없어 보이는 가구들은 다 지웠고요.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거는 전 엄마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침실이 총 4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1층에 4개를 다 하기는 너무 좁을 것 같아서 엄마의 방은 2층에다가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래서 이쪽을 일단 2층 구조를 이렇게 바꿨어요. 왼쪽에다가 길쭉하게 2층을 쌓고 원래 있던 지붕을 없애서
옥상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지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마당을 활용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바베큐 공간을 위로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집을 조금씩 증축한다는 느낌으로 한두 칸 정도만 조금 늘려볼게요. 리모델링이니까 크기를 그렇게 확 키우지 말고 딱 한 칸씩만 늘려줬습니다. 그리고 일단 방을 생활 공간을 어느 정도로 써야 될지 그렇게 솔직히 크게 만들지는 못할 것 같고 구역들을 많이 쪼갰어요. 이제 2층은 엄마의 공간인데요. 엄마의 공간이랑 그리고 욕실을 하나 더 놔줘야 됩니다. 자, 이제 필요한 공간은 다 나눴거든요. 이제 디테일하게 공간 하나하나씩 리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조금 전에 공사 전후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요. 공사 전 집의 분위기를 조금은 가져가고 싶어가지고 1층에 있는 벽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2층을 증축을 했어요. 제가 조금만 크기를 변경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집의 크기가 워낙에 작다 보니까 2층을 새로 올렸고 1층도 한칸 정도씩 좀 땡겨서 집을 좀 크게 키워줬습니다. 한번 공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현관문에 보시면 자전거도 있고 나무 판자로 되어 있는 러그를 깔아줬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정돈된 느낌? 그리고 앉아서 잠시 쉴수 있는 벤치도 놔줬고요. 원래 집 마당에 이런 꽃 장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흔적을 하나만 일단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현관문 앞에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쓰레기통도 이제 뒷문 쪽에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숨겨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주방 뒷문으로 나와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해줬고 1층부터 한번 들어가서 구경을 해볼게요. 들어왔을 때 저는 따뜻하고 모던한 느낌을 같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벽지를 베이지 톤이랑 화이트 톤을 좀 섞어서 거실 분위기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거실에서 이렇게 주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주방에는 창문을 달아가지고 멋있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액자 같죠? 기존 집에도 드림하우스의 카운터를 쓰시고 계셨는데 워낙에 협소했던 공간이라 리모델링을 하면서 주방을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만들어주고, 둘째가 또 요리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가전들도 놔주고, 그냥 따스하기만 한 거실 한 켠에 이렇게 무게감 있는 색상의 카운터들이랑 상부장을 놓으니까 훨씬 성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유아에서 청소년, 곧 청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성숙한 느낌의 집을 군데군데 표현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어둡게 무게감 있는 주방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으로 보면은 요 계단은 엄마 방으로 올라가는 입구고요. 그리고 이쪽은 사실 각자의 공간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켠에 이렇게 자투리 공간에 소파랑 그리고 오디오, TV 이런 거 놔줬고요. 여기 보시면 원래 있던 인형이랑 아이들 신발. 이 흔적들을 집 안에 어디엔가 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식을 해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이 3개가 있는데 이건 욕실이고 이건 첫째 방, 이건 셋째 방인데요. 욕실을 먼저 구경을 해볼게요. 욕실은 굉장히 좁습니다. 두 칸짜리거든요. 두 칸짜리에 욕조랑 샤워기. 그리고 창문도 있고, 욕실은 좁고 길쭉한 편이라서 한쪽으로 세면대랑 변기를 다 모으고, 깨알같이 태블릿도 넣어줬고요. 창문이 길게 나 있어가지고 좁아도 답답한 느낌은 없어요. 거실처럼 따뜻한 분위기의 욕실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바로 옆에는 첫째 방이 있거든요. 첫째 방을 먼저 들어가 볼까요? 첫째는 운동을 좋아하는 심의 방이에요. 그래도 청소년이니까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공부 책상, 운동 관련된 포스터도 좀 붙여봤고, 방이 굉장히 좁은데, 사실 이 방은 아까 보신 것처럼 운동방을 따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초록색을 보면서 런닝머신을 뛴다면 밖에 안 나가도 되겠죠? 이렇게 작지만 정말 알찬, 홈짐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나가볼까요? 나가서 이제 옆에 있는 방을 또 볼게요. 바로 옆에는 보라색 리본이 붙어있는 셋째 방을 먼저 볼 건데 힐링 전도사라는 꿈을 가진 청소년의 방입니다. 보라색이랑 분홍색을 많이 섞어서 썼어요. 채광이 있는 방을 원한다고 해가지고 큰 창도 붙여주고 살짝 하늘하늘한 투명한 커튼도 달아줬고요. 원래 이 스피커가 거실에 있었던 건데, 여기에서 요가나 명상을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작은 식물들이랑 음료도 여기다가 놔줬고요. 여학생 방 느낌을 조금 내봤어요. 여기에서 이제 자격증 공부도 하고, 또 옷도 갈아입고, 또 여기는 이제 마사지 의자. 웰빙 기술을 익히기 좋은 예쁜 방입니다. 자, 또 나가볼까요? 이제 이쪽은 둘째. 둘째는 요리를 좋아하고 주방 옆을 원했어요. 그래서 이 방을 꾸며줬는데 사실 이 방이 세방 중에 가장 넓고 둘째는 남심이거든요. 그래서 파란색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파란색 벽지로 꾸며줬습니다. 요리 관련된 영화 포스터, 좋아하는 영화 포스터도 붙여주고 이 방에서 좀 특이한 점은 여기 테이블이랑 카메라가 있어요.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한 컨셉인데 옆에 주방에서 요리를 만들어서 뭐 촬영을 해서 블로그에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그 과정을 담아가지고 유튜브로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작은 스튜디오처럼 방한 켠을 꾸며줬습니다.
다양한 식재료를 공부할 수 있는 액자도 작게 붙여줬고요. 창문도 많아가지고 아주 시원시원한 느낌이 나는 둘째의 방이었습니다. 쌍둥이들의 방은 포인트 벽지를 맞춰주고 각자 좀 어울릴만한 색상들로 페인트 칠을 해줬어요. 그래서 방이 색깔로 딱 구분이 되는 느낌입니다. 학생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은 이 뚫린 문을 따라서 올라오면 이렇게 작은 거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복도 같은 느낌이라서 소파랑 난로만 놔줬어요. 옆에 보시면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엄마가 주로 쓰게 될 화장실. 구조는 1층이랑 비슷합니다. 모던한데 색상은 굉장히 차분한 화장실이에요. 이 방이 이제 엄마의 방인데 개인적인 공간을 너무너무 원하셨던 엄마심의 방. 짠. 엄마가 이렇게 넓은 방이 생겨서 얼마나 좋을까요? 방도 되게 널찍하게 만들었고, 책을 읽거나 또 일을 하시기 좋은 책상도 이렇게 딱 놔줬습니다. 여기다가는 이제 작업물들을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책이 워낙에 많으니까 여기다 책을 수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작은 테라스가 있어요. 근데 테라스로 나가는 문을 두 개를 붙여가지고 창문 역할도 좀할수 있게. 너무 침실이 다 뚫려 있으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작은 창으로 밖을 좀 내다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작은 공간. 이제 엄마가 2층 침대가 아니라 이렇게 널찍한 침대에서 혼자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침실로 만들어 봤습니다. 차분한 느낌이 드는 엄마의 방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테라스로 한번 나가볼게요. 풍경이 너무 좋을 것 같아. 딱 여기 공간이 진짜 작은데 엄마만의 공간? 여기 밖에 나와가지고 노트북으로 일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책을 읽거나. 사실 1층은 뭐 바다가 그렇게 잘 보이거나 뷰가 좋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멋진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엄마만의 특권.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워낙에 좁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테라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외관 분위기를 좀 많이 달라 보이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엄마 방에만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다시 복도로 나가볼게요. 원래 지붕이 있었던 곳을 바베큐장? 가족들의 옥상 공간으로 꾸며줬습니다. 엄청 널찍하죠? 한쪽에서는 이렇게 요가도 할수 있어요. 셋째가 아주 좋아할 것 같은 요가 매트. 야외 바베큐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바베큐 할수 있는 자리들이랑 그리고 파티를 하거나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얘기를 할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굉장히 널찍해요. 제가 꾸며준 이런 가구들 말고 여기를 취미 공간으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번째 리모델링 사연으로 프리랜서 엄마랑 새쌍둥이 청소년이 사는 집을 리모델링을 해봤어요. 모던하고 또 심플한 느낌을 원하셨는데 기존에 있었던 그런 가정적인 느낌을 살리면서 브린들턴베이랑 잘 어울리는 모던하우스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 개성 강한 내 식구들이 집을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고요. 리모델링 의뢰는 2월 초까지 카페에서 받고 있으니까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